안녕하세요, 루크플러스입니다. 오늘은 아키아에 가서 한국은 이케아라고 그러죠. 가가지고 그 책상 위에 패드 구입해 보려고 합니다. 집에서 가까워서 한 5분 10분만 운전하면 돼서 가서 아키아도 구경해 보고 그 다음에 데스크 패드 구입할 예정입니다. 가기 전에 일단 기름 좀 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호주는 기름 전부 다 셀프로 넣어야 되기 때문에 셀프 주유하고 있습니다. 기름 가격은 여기 1리터에 111,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한 900원 정도? 900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. 좀 이따 아키아에서 만나요. 도착했습니다. 들어가서 아이들 놀 수 있는 놀이 시설도 있습니다. 줄 길게 서 있죠. 아시아는 지도를 잘 보고 다녀야 됩니다. 여기 워낙 크기 때문에 물건은 구입을 하면 펜이랑 종이에다가 적어가지고 어디서 물건을 발견했는지 보시면, 물건마다 보시면 이렇게 어디에 있는지가 있어요. 여기서 직접 가져가는 건 아니고 아래 여기서 구경은 여기서 하고 아래 창고에서 이제 물건을 가져가는 형식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 이거를 적어서 구입하신 물건이 있으면 여기 적어서 가져가면 됩니다. 시작해서 난 이거 갖고 있지. 아이, 나한테 돌려줘. 저기도 있다. 난 샵한텐 쓰러졌죠. 연필 공짜로 가져간다고 난리네요. 무슨 뭐 집, 사무실, 침구, 그 다음에 거울, 조명 뭐 이런 식으로 다 나눠져 있어요. 여기 보시면 쇼컷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. 다 돌아다니지 않고 이쪽으로 가면 빠르게 이동합니다. 바로 다른 섹션이 나오죠.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하면 다 돌아다니지 않아도 돼요. 왜냐면 아키아가 꼬불꼬불 미로처럼 생겨서 다 볼 수 있게, 봐야지만 밖으로 나갈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. 사무용품 있는데, 책상 있는데 왔어. 여기 데스크 패드가 있을 것 같아요. 이거 10불짜리 이건데 이거 완전 플라스틱으로 돼 있네. 말고 다른 게 있는데 여기도 있는데 아까랑 똑같은 거네요. 10불짜리 이거 말고 물어봤는데 제가 찾고 있는 데스크 패드는 여기 없고 밑에 층에 내려가야지 있다네요. 밑에 층 내려가려면 한참 걸립니다. 제가 찾던 데스크 패드 한국말로 이렇게 있네. 가죽 비스무리한 재질로 돼 있고 끝은 책상에 딱 걸리게 이렇게. 그래서 굉장히 큽니다. 구입하러 왔으니까 가지고 가겠습니다. 이거 하나 살라고 엄청 돌았습니다. 마지막 층까지 왔는데 가까워지면 아까 보셨던 그 번호표랑 그 나와 있는 거 있죠. 거기서 위치 찾아가지고 여기서 들고 가면 됩니다. 아까 위에서 보신 제품들은 전부 다 완제품이고 여기는 이런 박스 형태로 집에 가서 조립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. 구입을 해서 가시면 됩니다. 만약에 못 찾으면 여기 컴퓨터에서 조회해서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가까운 맨 마지막에 있는 데인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세일하는 제품들, 아주 싸게 파는 제품들, 뭐 제품이 없어졌거나 안에 뭐 파트가 미싱이 됐거나 그런 거
가격대는 아주 저렴하게 판매합니다. 뭐 이거 보시면 75센트. 어쨌든 가끔씩 되게 좋은 것들도 나와서 조금씩 구경하고 갑니다. 지도 1불 이렇게 팔아요. 그러면은 핫도그 1불, 1불에 팔면 800원입니다. 그 다음에 아이스크림은 1000원 정도? 음료수도 800원. 맛이 어떤데? 맛있어, 맛있지. 무슨 맛인데? 더운데 날아가는 맛. 그러면 아까 사온 그 데스크 패드 한번 데스크에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쇠로 되어 있어요. 쇠로. 설치를 했습니다. 설치라도 할 것도 없지. 끝에 마감 처리가 잘 되어 있어요. 이런 식으로 딱 꺾여서 딱 붙고, 그 다음에 아주 스무스합니다. 가죽 같은 느낌을 준 것 같아요. 훨씬 깔끔해졌어요. 검은 데스크 같이. 이거는 왜 있는지 모르겠는데, 여기에는 뭐 서류를 꽂아두거나 할 때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. 30불 주고 구입했는데 아주 만족스럽습니다. 오늘은 아키아 돌아다니면서 구입한 이 데스크패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좋은 정보가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여기 아래쪽에 보이시는 통 클릭하시면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좋아요도 꼭 잊지 마세요. 감사합니다.